자,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할 게임은 히어로즈라는 게임인데, 게임 아이콘 자체에서 이름 자체는 그냥 여기 보시면은 히어로즈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히어로즈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게임은 이제 이번 주 별모서죠? 한번 만졌다고 이렇게 화면비가 다 틀어졌냐? 이번 주 별모서로 히어로즈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죠. 이 게임은 이제 별점이 있는 게임이 아니고 사전 체험판인데, 아직 이제 오픈이 안된 거죠. 이제 한창 만들고 있는 도중에 게임인데도 5만 다운로드로 많은 다운로드가 된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뭔가 제 취향에 맞을 것 같은 냄새가 나서 깔았고요. 한국어가 됩니다. 해보도록 하죠. 게스트로 들어갑니다. 한 단계 낮추죠. 졸업시험을 칠 때가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진정한 영웅의 군대에 입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다리는 겁니까? 전진하라! 농부도 있는데? 창병이냐? 농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숫자는 부대 인원이다. 농부 지금 20명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하나로 보이지만, 이건 좀비 4마리고. 가서, 공격을 해주면, 체력이 달면 이제 숫자가 다 나보네? 체력이 적을수록 위력이 낮아진다. 승리를 계속하기 위해 공격을 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 기사 보내주죠. 10명. 별 데미지는 안 쓰다. 사수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떨어지는 부대에게 주는 피해가 적다. 가까이 있어도 주는 피해. 이것도 부대로 판정되는 거야? 사격을 하라. 아, 알겠습니다. 앞에 막혔어도 되나 보네요. 자, 잡도록 하죠. 자, 성공이니까 제거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넘길 순 없나? 이게 두 배속이구나. 약간 빠르진 것 같죠? 밑에 일렁임이? 넘기고 싶은데 당연히 이게 이제 제가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클릭 외에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키보드로 설정을 하면 먹게 되는데, 이건가? 자, 사격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쏘고. 블랙가드처럼 이제 턴을 그냥 넘기게 되면은, 왜 이렇게 빨리 진행되냐? 넘기게 되면은 다음 턴이 빨리 돌아오네요. 자신 영웅을 선택하라. 왕국 무사, 냉기 마법사, 해적 선장. 이렇게 있네요. 딱 보니까 이제 총잡이, 법사, 전사 같은 전사로 하겠습니다. 무사로 하죠. 야, 한국 번역이라고 이제 무사로 해놨나봐. 노래가 안 바뀌어. 전설의 왕홀에 강도들에게 강탈당했습니다. 왕이 최고의 영웅을 불러서 전설을 돌려주는 자에게, 아우, 컨디션이 좀안 좋아서 엄청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폭력당한테 왕홀을 뺏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폭력당한테 왕호를 빼앗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이제 폭력단원들한테 왕호를 빼앗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안 빼앗길 자신이 있다는 거란 뜻으로 말한 것 같진 않고, 잘못 쓴것 같죠? 이제, 지키는 건 쉽지 않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야, 불안한데, 나? 내 이제 난독증에다가 번역의 문제까지 겹쳐져서, 여러분 알아서 척하고 알아서 먹길 바랍니다. 전설의 논란이 또다시 우리 땅으로 돌아왔다. 놀라운 일이다. 인생인가 보네요. 안 계시는 동안 알아보지 못할 정도 모든 것이 변했죠. 이 지역 주변에 기꺼이 구경시켜 드릴게요. 겠죠, 기꺼이. 외국인이 번역했나 봐. 강탈자 중에서도 초심자이다. 언제나 여행자를 강탈하려고 하지. 강탈자 중에서도 이제 약한 편이다. 이런 뜻이겠죠. 보통 이제 외국에서 난이도를 번역을 할 때는 초심자, 이제 이지를 초심자라고 번역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느낌인가 봐요. 현재 우리가 여행자 한 명을 제대로 팬 적이 있다. 각오해라. 번역이 나는 약간 이제 어감이 개그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한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10명과 6명, 영웅 하나.
일꾼. 일꾼이라고? 일꾼 때려도 돼. 막 농민 때리는 거 아니야, 지금? 탭을 하고 누르세요. 저기 기술 사용하세요. 3이 들어가네요.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인원이 주나? 야, 밥 먹어, 얘. 데미지도 올라가네? 불꽃 주먹 있어. 이건 안 되고. 그럼 부르자. 여기까지만 간 다음에 불러. 부르고. 영웅 뭐 하는 거 없냐? 턴수가 들어가네. 세 턴인가 보다. 지금 맞았죠, 아다리가. 제거해주고요. 내려오시고요. 넘기고요. 쏘고요. 이런 식으로 제거 하나 봅니다. 아, 이런 게임은 저도 익숙하기 때문에 레벨업이 됐네요. 재밌을 것 같은데. 사전 체험판이기도 하고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통속력 50이 증가했고요. 신부대를 고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부대가 합류했다. 도적 같은 건가 봐요. 이건 어둠의 숲 늑대물이다. 매년 이때쯤 우리 지역에 나타나 먹이를 찾고 있지. 먹이를 찾고 있지. 전설에 의하면 우리 중 마력을 다루는 거대한 검은 우두머리가 있다. 아, 이 무리 중 얘네들 중에 이제 거대한 녀석이 마법을 다룰 수가 있다. 이런 말이 있네요. 들어가죠. 얘가 검은색인가 봐. 물좀 마시겠습니다. 경험이 많다. 70에 18에 21에 105에 20. 부대 수도 있고. 어린 늑대. 훨씬 약하네요. 절반 정도? 종합적으로. 하나씩. 반면 우리는 21명. 더럽게 많네요. 도적도 있어, 나. 던지는 거냐? 아, 이거는 이제 한칸 띄고. 오, 별게 다 있네. 넘겨. 앞에 가서 이제 대기하고요. 빠른 늑대가. 궁병보다 빠르죠? 아래부터 잡겠습니다. 이렇게 제거 넘기고 넘기라고 넘겨. 한칸 이동해야 되냐? 못 넘기냐? 이거 아래로 가서 아래쪽을 한번 때려볼까? 거리가 안 되네. 여기까지 이제 공격 판정이고 여기가 그냥 이동이겠죠? 색깔 차이가 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안 넘겨져? 잡자 그냥. 이것도 그냥 제자리고. 아, 데미지업이야? 반격도 있네? 발사. 대충 해도 되겠어? 유지되겠지, 병사들. 우리가 악당을 쫓으면서 계속 전진하거나 어둠의 숲을 탐험할 수가 있다. 물음표도 있네요. 모험가를 만났다. 오. 늘었어, 양이. 아니, 이거 도시 있는데? 아, 이렇게 돼 있네. 이제 이게 추가가 되나? 이미 된거 아니냐? 뭐, 지금까지 이렇게. 모험가, 군대, 장비. 군대 볼까요, 한번? 레벨 3 돼야 돼. 너무하네, 얘네. 가자! 경험치. 스태미너 개념이 없네. 체험판은. 그쵸? 보통 이제, 이런 류 게임도 있으니까. 용비를 고용하고 군대를 강화할 수가 있다. 아, 여기서 이제 이렇게 풀리는 거구나. 돈도 있고요. 최대치고, 뭐, 궁병, 부대. 나중에 하도록 하죠. 부금이 약간 불안한데?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교활한 강도? 금괴상자. 저런 것도 있네. 상호작용을 해서 먹는 형식의 아이템이겠죠? 바로 들어오네? 찔러, 일단. 어우, 야. 위험한데, 궁수? 내려와봐. 일단 먹고, 300원. 준다, 줄어. 어우, 야, 줄어, 줄어. 던져, 던져. 이게 안 죽어?
어우 야. 찌르고 두명 다이 회복은 둘다 했네요. 통솔력이 50 증가했고요. 훈련장 이용 가능하다. 군대 보충하기. 아, 이런 식이구나. 괜찮을 것 같은데, 게임? 오, 여, 총, 총까지. 총은 안 되지 않냐? 잠깐만, 총은 좀안 되지 않냐? 써도 돼, 이렇게? 일단 써보고 정하자. 여긴 어딜까? 고블린도 있어. 지원군. 오. 지원군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제 같은데, 학생? 이건 뭐야? 아, 쿨타임이 지나면 이제 주겠다고?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력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 뭐, 장착 안 했는데 상관없겠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막, 아, 부대 이렇게. 그럼 하나 빼자. 이거 너 이게 법사네 지금. 대신 들어가 가도록 하죠. 아 어디 가세요? 아 어디 가세요? 어디까지 하면 딱 좋을까? 원격에 익숙하다. 악취 포탄 겁이 많고 익숙한 고블린. 잠을 못 자더니 요즘 일이 많아서. 아, 맛이 갔어. 원거리가, 아, 슬링이 있네요. 두 명. 법사를 한번 보자. 어떻게 때리는 거야? 아, 버프야?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짧다, 얘는. 심하게. 슬링 먼저. 총도 가능. 어, 센거 같은데? 한칸 가서 투척으로. 누구 턴이야? 아, 얘 턴이야? 오우, 야. 법사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사제인가 봐. 얘는 법사가 아니라 그냥 법사 계열로 분류가 된 거지. 요즘 하주 D&D 게임만 했더니. 아, 이게 법인가 봐. 던져봐. 3. 총? 총이 조금 더센거 같죠? 데미지가 뭐잘안봐 스테이저스를. 세겠지 뭐. 아 저기 저렇게 들어가네 데미지가. 때려봐. 불쏘네. 얘는 좀 짧고. 어 그쵸, 횟수가 이제 축적이 돼 있네요. 근접도 가능하긴 한데 약간 이제 원거리에서, 아, 중거리쯤에서 데미지를 넣는 직업인가 봅니다. 두명 당했고. 에너지가 없지 오늘? 좀안 돼. 별모소 일주일에 한번 하는 건데. 어, 여기도 크리스마스를 지났는데 더 힘이 없어. 박쥐도 있네? 늙은 고블린. 4레벨. 장비가 풀리겠는데. 장비 다음 거는 통솔력. 아직 없나봐. 업데이트가 안 됐나봐. 어, 이미지가 무덤 모양이잖아요. 그치? 이제 차후에 다음 앱에 나오던가? 자, 훈련용 검. 이거 하면 뭐가 변하는데? 다 세지는 거야? 주인공에 대한 걸 모르겠어. 제작을 했고요. 어, 뭐 너가 어떻게 너가 어떻게 해주는 거냐? 혹시 전투에 합류가 되는 건 내가 안 시킨 건가? 가봐. 모르겠는데? 드라큘라 공작이 계신다. 계속 달라. 어, 완전 다른 놈들 나오죠? 전리품에 이제 철이 추가가 됐네요. 6에 7에 40. 마법샷, 유령, 순환눈. 마법이 있나 봐. 어떻게 너뭐할거 없냐? 주인공이 하는 게 없는데?
데미지 올라가는데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정확히. 다 세진 거야 그냥 전적으로? 모르겠다 나는. 어우야. 아 날아올 수 있네. 야 그냥 때려. 어우야. 던지고. 그렇지. 제가 세 보이니까 쟤부터 잡자. 그렇지. 오 저렇게 움직이네. 잡고. 오 궁수 먼저 때리고 때리고. 총이 뭔가 되게 좋다. 딜도 그렇고 속도도 안 꿀려. 궁수보다 약간 낮은데 아예 느린 것도 아니고. 아 주문 배우기 5레벨. 아 풀렸네 주문. 전투 마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 강화하거나 외울 수가 있어요. 스크롤. 아 부하들한테 주는 건가 봐. 부하들이 쓰던 건가 보다. 아 그렇네. 신규 폭탄이랑 뭐 이런 거 있네요. 어떻게 이제 병사 자체를 못 눌러보나? 물음표라던가 까지 찍어보자. 해골이랑 위가 뭐가 있는데 보물 있네. 보물 먹으러 가자. 맵도 깔끔해? 또 가려놨어? 이거 뭐다 원거리인가 보다. 아 이렇게 쓰라고? 아, 이런 거구나. 아, 야, 잘 만들었네. 괜찮은데? 일로 가자. 100이요? 100은 좀 아니죠. 공격력. 와봐. 저렇게 이동하네. 이동을 하긴 하네. 난 지금 5인 상태고, 턴마다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고정입니다, 지금은. 쏴주고. 아, 턴마드네. 볼까, 한번? 이거는 뭐야? 소비값이 안 써있는데? 뭘로 쓰는 거야? 돈으로 쓰는 거야? 모르겠다, 가자. 잡고요. 너가 남아야겠다. 너 가야지. 잘 써야 되니까. 불이면은 더 세지 않을까 얘네한테? 거미 딜이 세니까 던지고. 좋아. 넘겨. 때려 일단. 아, 저걸 못 죽이냐. 쏘고. 쏘고. 찌르고. 화염. 비슷하네, 그냥. 차이 없어. 상성 같은 건 없나 봐. 공격을 하라. 처치하고 보상을 얻어라. 좋아? 그렇지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럼. 자 잡아주고요. 아 풀린 것마다 하나씩 보면 되겠다. 금괴. 야 좋긴 하다 얘 빠르다 야. 좋아요. 개박살났죠? 통솔력이 증가했고요. 결두 회복이 50.
볼까? 새로운 영웅 악당 두목 오픈됐고요. 볼까? 이게 하면 이제 데미지가 다 올라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쪽 애들 전부 다. 병사 50에. 병사 500에. 아, 병사가 이제 데미지 올라갔고. 원거리가 좀 약한 거구나, 그래서. 아니, 얘가 검사 같이 생겨서 다 검인 줄 알았지. 아, 이런 식이야? 등록 이렇게 할수 있고요. 뭐 여기까지만 하죠. 절대 지겨워서 그런 게 아니라 컨텐츠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래 두 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괜찮은 게임이고 사전 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시게 되면은 그때라도 즐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괜찮네요. 나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뭐 이게 나올 때쯤 돼서 다른 비슷한 게임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당장 뭐 이런 종류의 게임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 뭐 이런 게임 아직까지는 많지 않죠? 여러 개가 좀 섞여 있는 거고 비슷한 건 많은데 이건 좀 많이 좀 섞여서 나왔으니까 깔끔하게 이런 게임 있다는 거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게임을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뿅!